안녕하세요. 프로세스 자료 천국 운영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림이즈 인터넷 보물닷컴 자료실 프로그램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물닷컴 자료실에서 배포하는 다운로더 파일을 실행할 때 스폰서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요.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더 프로그램 실행.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운로더 프로그램입니다. 선택 박스 하단에는 스폰서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닷컴 자료실 바로가기, 쿠팡 바로가기, 마이엔크립트,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 마이엔크립트는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면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동의 및 설치 클릭. 백그라운드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받고자 하는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설치 파일이 실행됩니다. 원본 파일 설치는 필요 없으므로 취소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스폰서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변경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시작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가 제거 레지스트리 관련 항목입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생성되는 파일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본문이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암호화, 복호화 메뉴가 나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이엔크립트 프로그램은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돼서 부팅 시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작업 스케줄러로 이동해서 마이엔크립트 업데이트 타스크 머신 넷을 우클릭해서 사용하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설치한 프로그램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클릭, 앱및 기능을 실행하세요. 마이엔크립트 제거 클릭. 예 클릭. 확인 클릭.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는 수동으로 삭제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